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이제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파트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공부했었죠. 근데 오늘은 326쪽 뭐냐면 두 번째 장이에요.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다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 등의 특례 규정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고 우리나라 사람, 즉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국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등이 누구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봤어요. 외국인 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 즉 한국 국적이 없는 자연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은 외국인 등으로 보고, 또한 외국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 외국 법인,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령 한국 법에 설립된 법인체라 하더라도, 내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원, 즉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체 단체도 외국인 등이고, 또한 자본금이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체도 외국인 등으로 보며, 그 밖에도 외국 정부도 외국인 등으로 보고, 또한 국제기구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 특례 규정이라는 것은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도 매매계약, 교환계약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내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외국인 등이 이와 같이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유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였을 때는 취득했습니다라고 취득 신고를 해야 될 의무 규정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될 의무 규정은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제외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고, 또한 부동산 등 중에서도 특히 토지가 있어요. 토지 중에서도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영향을 주는 상당한 중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중에서도 네 가지 구역이 있는데, 중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취득해도 좋을지 취득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만 그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이따 나오지만 네 가지 구역의 토지인데요. 군, 문, 생, 야라고 합니다. 즉,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또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에 있는 토지라든가,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이와 같은 토지는 외국인 등은 취득 허가부터 받아야지만 계약을 할수 있고, 계약을 해야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거죠. 야, 이게 바로 이제 특별히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규정과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규정에서 한 문제를 섞어서 내니까 꼭 정리하는데요. 그 중에서 327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 신고 의무
27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은 무슨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공급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만일 6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또 처하고, 또한 신고하더라도 실제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떨어진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정리하셨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도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는데,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신고 의무가 바로 취득 신고.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지 않고 취득 신고라고 명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취득 신고 의무가 있냐? 이 취득을 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 두 번째는 계약 외의 이유로 취득한 경우, 세 번째는 한국인이, 즉 내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우리나라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세 가지를 이유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계약인데,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제외하니까 결국 교환계약을 통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첨부해서 이를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지,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요. 6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요,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죠.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 취득 신고를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금액이 둘다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예요. 자, 요 같은 게 보셨습니다. 이때 신고서에다가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는데, 이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근데 전자문서로 이렇게 제출했을 땐요 계약서가 첨부되기 어렵죠. 그럼 요 계약서는 일단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요, 모사로 보내줘야 합니다. 모사라는 것은 팩스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취득 신고했다라는 취득 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약 외의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외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은 상속을 통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그 밖에도 재판, 판결을 통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을 통해서 취득했거나 또는 환매권의 행사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언제부터냐?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니까 이때는 취득일로부터입니다. 아까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고요. 계약 외에는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취득 원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취득 원인서니까 상속이면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는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경락증명서, 판결이면 판결문,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취득 원인 증명 서류를 같이 첨부하는데 이 서류 첨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판결문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신고를 신고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역시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또는 모사 방법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는데 만일 모사 방법 전자문서로 했다면 14일 이내 우편 또는 모사 방법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 신고해도 되는데 전자문서로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자문서로 신고하고 14일 이내 첨부 서류인 판결문 4번 이런 것들은 14일 이내 우편으로 또는 모사로 송부해줘야 돼요. 송부를 해주면은 신고관청은 신고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확인증 발급하는 거 거의 똑같죠. 그런데 계약 외인 경우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제재 규정은 똑같은데 제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제재 규정이 좀 다르죠.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예요. 이거 요두 가지는 취득 신고가 되는 거예요.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했습니다라는 것은 요두 가지고 요거 세 번째는 계속 보유 신고예요.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것은 내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한다라는 경우죠. 이럴 때는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날, 요 날부터 6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 변경 증명을 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거죠. 서류 첨부하여 이를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방법도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방문 전자문서다. 근데 전자문서로 신고했다면 첨부 서류인 국적 변경 증명 서류는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신고관청에 송부하거나 또는 모사로 송부해줘야 합니다. 예.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한다라는 계속 보유 확인 즉 계속 보유한다라는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 약간 증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자, 또한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했을 때는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신고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매매계약 교환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이유로 취득했을 때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취득 신고해야 된다.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그 동산을 보유할 때는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된다. 안 하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셔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 꼭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보유 신고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어딜 잠깐 보냐면은 329페이지를 329페이지, 그 다음에 331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를 보면요. 참고로 잦은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같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이 자진해서 사실 늦게
계약했는데 계약한 건 신고를 지금 못했습니다.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런 걸 자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도 있고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332쪽으로 넘어가서 332쪽이 바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페이지에 있는 외국인의 취득 허가 규정입니다. 제목을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해야 되는데요. 토지 취득 허가라고 좀 고쳐놓으세요. 거래 허가를 취득 허가라고 고쳐놓으셨죠. 자, 요 같은 토지,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요네 가지 구역이나 지역에 토지를, 이러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아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요와 같은 토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취득을 하고자 할때 미리 허가 안 받고 외국인에게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요런 구역에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동시에 같이 지정이 되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득했다면 외국인이 요 군문생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별도로 취득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 허가가 면제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그러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허가 이름이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이와 같은 네 가지 구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취득 허가를 받는 거지 거래 허가가 아니니까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국인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하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하고 부동산으로 신고. 근데 외국인은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군문생야 구역은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매매 계약이거나 매매 계약이면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 교환 계약 또는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거는 무슨 신고가 되는 거예요? 취득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허가 구역 내에서 취득 허가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 등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이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신청에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되는 거예요. 이때 신청서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부동산 소유자죠.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토지 취득에 대한 합의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합의서. 이 합의서는 나중에 신고관청이 외국인 등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허가해 준다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에 토지를 거래하겠다라는 가약속에 대한 합의서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취득 허가를 해주시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 등에게 이러한 토지를 팔겠습니다라는 합의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처분은 허가 처분일 수도 있고 불허가 처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허가 처분을 해줬다면, 만일 if 허가 처분을 해줬다면
15일 내에 허가증, 취득 허가증도 같이 발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허가증 발급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계약이 만일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때는 이제 무슨 신고? 예,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교환 계약이거나 또는 증여 계약을 했다면,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60일 이내, 이건 무슨 신고? 예,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취득 신고나 계속 보유 신고나 취득 허가 신청은 외국인이 할땐 방문 또는 전자문서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허가 신청할 때는 방문 신고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만 좀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4쪽에 보면요. 기타 사항으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관리 업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득 신고를 받았으면 신고증 신고 확인증을 발급했었고요. 계속 보유 신고했으면 계속 보유 확인증을 발급했었고요. 취득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증을 발급했다면 이와 같이 확인증 발급이라든가 계속 보유 신고증 발급이라든가 또는 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을 이 신고관청은 윗사람한테 보고해야 돼요. 윗사람이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요 같은 내용을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에다가 기록하여 관리대장에다가 기록하고 이 기록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한테. 이때 보고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매 분기가 종료되고 나서 한달 이내를 말하는 거예요. 한달 이내. 그러면 분기는 4분기가 있으니까 1, 2, 3월이 1분기가 되죠. 그러면 1, 2, 3, 세달 동안 이와 같이 확인증 발급이나 허가증 발급한 사실을 3개월이 딱 지나면은 4월 말까지는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세 달마다 한 분기가 되니까 1, 2, 3개월 세 달치는 4월 말까지 보고하라는 것이고, 4월, 6월 세 달까지는 거는 7월 말까지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 분기 종료 한달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하는데, 이때 보고는 보고받고 나서 한달 이내에 보고입니다. 요거는 그냥 보고받고 한달 이내죠. 예. 그러면은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는 4월 말까지 보고하고, 4월 말까지 보고한 거를 또 5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또 국토교통부장에 또 보고한다. 이런 체계가 되겠죠. 보고 체계가 바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지. 신고관청이 다이렉트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걸잘 주의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문제 맞췄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33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335페이지인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것도 좀 지우고서 할까요? 예,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 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제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좀 출제는 좀 한두 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335페이지지만 바로 이제 조문은 생략하고 33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3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 예,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뭔지 아시겠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인데 이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상권 계약이니까 소유권 계약은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도 있고 교환 계약이 있죠. 근데 증여 계약도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지만 증여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을 이유로 유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상이면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먼저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이 허가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예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래. 그래야지만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일로부터 또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도 추가로 해야 될 의무가 또 별도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다 매매 계약으로부터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교환 계약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신고가 없고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거는 무슨 신고라고요? 그렇죠. 취득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외국인에게 별도로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으십시오라는 거죠.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처벌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부터 나오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중요한 게 이제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5년 이내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가 동일한 시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시도 내에서 있을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나의 시도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겠다 하면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려면 먼저 사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만일 했다면, 지정을 하고 나서 지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지정 공고를 하는 거예요. 지정 공고를 하게 되면, 지정 공고하고 나서 5일 후에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면 미리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고 계약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처벌한다. 라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시도지사가 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했으면 똑같이 공고를 하죠. 공고하고 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도 이와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하고 나서 뭐 공고도 하죠. 이건 지체 없이 공고도 하지만 지정하고 나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시, 군,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죠.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네 구가, 당신네 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통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 군, 구청장에게는 통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다 통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통지받았을 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도 열람시키고 공고도 해야 되는 거죠. 공고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야죠. 등기소장에게 통지함으로써 등기소장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발급해준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으면 등기해주세요라고 등기소장에게도 통지한다는 것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지정할 수도 있고 2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if를 하겠습니다. 1년을 지정을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를 1년을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날부터 요날이 1년이라면 1년이에요. 근데 1년이 딱 된데도 다시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또 재지정을 해야 되겠죠. 재지정을 할 때는 이 지정할 때와 똑같은 요런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할 때는 사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했는데, 만일 1년으로 지정을 했는데, 만일 3개월 만에 투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한 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는 하여야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 지정 기간 중에 투기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졌다면 이것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이 구역 지정을 이때는 해제를 꼭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부는 계속 투기가 있고 일부는 투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구역의 일부, 이쪽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는 투기가 싸그리 없어졌어요. 싸그리 없어서 요만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축소해야 되겠죠. 축소해서 지정을 이것도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할수 있다지만 일단 지정하고 나서 투기가 싸그리 없었거나 또는 일부적은 투기가 없어졌다면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축소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 차이점도 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338페이지 참고조로 지정에 해제, 축소, 재지정에 대한 거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한 걸 제가 전부 다 책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정리 수록했으니까 이런 스타일로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39페이지가 이제 본격적인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340페이지부터 다시 좀 넘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거 아까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지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이 해준다는 거, 토지거래 허가가 결정된 시군구청장이 바로 허가권자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요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요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때만 허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허가 대상 권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허가 대상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요두 가지 권리에 대한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것이다.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만 받는 것이다. 지상권은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지상물이 석조냐, 석회조냐, 연화조냐, 수목의 소유 목적이냐면 최소 30년. 또한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용 권능을 넘겨주지만 거의 소유권과 진배 없는 막강한 물권이 넘겨지기 때문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도 설정 및 이전하고자 할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토지거래 안 받아도 되는 거, 증여는 안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도 설정이나 이전하고자 할때 허가 안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안 받는 거, 경매 이런 거,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받아. 왜? 경매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면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유상으로만 받는 것이지 공짜는 안 받는 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느냐? 일정 면적을 초과해서 유상으로 이같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거래할 때만 허가받는 거니까 일정 면적을 정리를 쫙 하셔야죠. 자, 이 토지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도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냐, 도시 지역 밖에 있는 토지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볼게요.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있고, 상업 지역 있고, 공업 지역 있고, 농업 지역. 요네 가지로 도시적을 나누는데, 네 가지로 구분되지 않고 아직 미지정인 그런 구역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봐요. 도시적 밖은 요런 걸 빼는 거 나머지인데, 도시 밖에 토지는 어딜 말해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이거 관농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우리는 도시적 밖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적 밖에서 시골 지역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예.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내에서도 이 공업 지역이 가장 면적이 크죠. 그래서 손딱 들라리 기준 양팔 들으면 660억 개, 66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요거 딱두 배씩 차이 나죠. 상업 지역이 2배, 그러면은 농업지역은 요거 딱 봐야 하니까 100제곱, 주거지역은 180, 요거 미지정은 요거 딱 2분이니까 90,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초과할 때만 받는 거지 까지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라도 18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고 계약해도 된다는 거죠. 예. 도시지역도 임야냐 농지냐 그 밖에 기타냐에 따라서 좀 면적이 다르다는 거 외워야죠.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건 500제곱미터 초과할 때, 25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렇게 면적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요 같은 기준 면적 초과할 때만 허가받지 이하까지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면적도 허가구역 지정을 했으면 공고하잖아요. 이때 공고할 때,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할 때,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는 거 공부하겠죠. 그리고 기준 면적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거를 공고하잖아요. 근데 공고할 때 일단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거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요 면적 기준 면적을 상좀 올릴 수도 있고 하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 340평이 맨 밑에 보면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로 따른다 해놨으니까 10%에서 300% 범위, 요 범위 안에서 좀 면적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 받는 것이지만 요거의 10%면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 초과할 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딸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요거의 3배는 얼마예요? 540. 540제곱미터 초과할 때부터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300제곱미터 초과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 달리 정한 데 따른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예. 요거는 뭐 면적은 뭐다 외워 두셔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올해 시험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보셨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허가 신청해. 이 허가 신청이 토지 거래를 허가해주세요라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한테? 바로 허가권자가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는데 허가권자가 바로 이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토지 소지 직원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하는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죠. 토지 거래 허가를 해주세요라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허가를 신청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허가 대상 소재지 면적 이런 것도 기록하고 또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용도 즉 매수 용도 이게 매수 용도도 꼭 기록이 돼야 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자금 조달 계획, 이 자금 조달 계획. 매수 용도가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용도를 다른 말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토지 이용 계획도 기재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같이 기재하고 어느 정도 면적을 취득하고자 할지 그 면적도 기재를 하여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럼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인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고 나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일입니다. 법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가 신청서에는 처리 기간이 15일로 돼 있어요. 예, 허가 신청서에. 그래서 15일 이내란 말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이나 같은 말이 되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첫 번째가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딱 봤더니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도하는 사람이 A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만일 B라고 가정했더니 이 토지 거래를 하겠다고 신청은 받았는데 이 토지를 팔겠다라고 하는 매도인이 팔겠다는 이 토지가 만일 이럴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필요한 토지를 팔겠다라고 왔어요. 예를 들면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이 토지가 여기에 그 지역에 공립학교에서 학교 부지로 필요하거나 또는 고속도로나 지방국도로 또 사용할 예정인 토지란 말이에요. 이같이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을 우리는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야 매도인아, 니들 이거 얘한테 팔지 말고 이거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너하고 협의해서 매수할 대상 토지야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선매 대상. 먼저 매수할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선매 대상이라는 것을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뿐만 아니라 이게 팔겠다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전에 토지를 매수해서 취득하고 있었다가 다시 되팔겠다고 왔는데, 이 A가 최초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토지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이용계획을 적시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있다가 A가 다시 팔라고 했는데,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토지 이용 계획 적어냈죠. 근데 이 토지 이용 계획대로, 즉 매도인 A가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됐던,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최초에 신청할 때 기재됐던 허가 목적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습니다라고 왔어도 이 토지는 국가나 또는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우선해서 협의해서 매수할 토지라는 사실을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다가 허가 통지해주거나 또는 불허가 통지해주거나 또는 선매 대상 토지라고 통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허가 처분에 대한 통지했을 때는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겠고, 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면 허가증 발급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허가증을 받아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이 만일 매매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딱 봤더니 이것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보여진다면은 불허가 처분 통지라는데, 이 불허가 처분 통지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 사유를 기재를 하여 서면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 근데 불허가 통지를 받았건 허가 통지를 받았건 허가 통지 받았건 불허가 통지 받았건, 허가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해관계자는. 근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도 역시 이의 신청을 또한 할수 있어. 이의 신청. 그리고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땐 이의 신청도 할수 있고, 요거 매수 청구도 할수 있어요. 매수 청구도. 그러면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의 신청은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권자한테. 언제? 이와 같이 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한달 내에, 불허가 처분 받은 날로부터 한달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하는데, 이것도 역시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결국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은 한달 이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342페이지 4번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볼 텐데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은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 이렇게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처분 불허 허가 처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허가 기준인지 이 허가 기준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거 좀 쉬었다가 한 간단하게 한 조금 하고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34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4 토지거래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기준 요거 간단히 쉬었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다시 만나요. 네.